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20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영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바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정례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67억 2,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인 25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원과 민생안정 및 시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수 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수담하였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에서 총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 분야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며 의원 본연의 업무와 2022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2022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는 2022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위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